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아주 찬란한 중국의 역사, 그다음에 문화에 매료된 유럽인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등거리 외교를 펼쳐가지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산발적인 비판이나 섭섭함의 표시였고 특히 EU, 유로피안 유니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해 비판한다거나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EU가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는 겁니다. European Union aims for strategic autonomy. 코로나 위기 이후에 유럽은 어떤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하겠다. Great independence를 유지하겠다. 중국에 대해서 좀 의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President of European Council, 우리말로 하면은 EU 상임위 의장인 샤를린 미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EU가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선언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큰 게 자기들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너무 그 EU가 중국에 대해서 오버 릴라이언스 했다. 너무 많이 그렇게 의료 장비, 자동차 부품, 뭐 제약 원료들을 그 의존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걸 느낀 겁니다. 특히 요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톡하면은 중국의 드러그 엑스포트를 전략 무기화하겠다고 막 떨어댑니다. 이거 아주 책임 없는 이야기를 떨어드리는데 참 베이징 정부도 이런 관영 매체 보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국이 어설픈 마스크 외교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처음에 뭐 중국이 마스크 외교 많이 의료 장비 뭐 마스크 같은 걸 유럽 국가 막 뿌렸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라 간의 관계든지 개인 간의 관계든지 남한테 물건을 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못 사는 나라 모든 물조가 부족한 나라에 개도국에 무슨 물건을 주면 땡큐 소마치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사람한테 물건을 줄 때 어설픈 물건을 줄 바에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준 그 의료 장비가 뭐 화란, 스페인 뭐 여러 나라에서 그냥 반품 소동이 나고 막 난리가 났죠. 이 기준에 안 맞고 아주 그냥 어설픈 장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 EU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의료 장비를 주면서 마치 자기가 그 파이팅 어게인스트 코로나에 싸우는 어떤 뭐 지도자 같은 이미지를 그 유럽에 심으려고 한다. 조셉 보렐은 유로피안 유니언 포린 팔러시 치프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이 했냐면 야 중국이 유럽에 대해서 politics of generosity 그러니까 무슨 중국이 마치 뭐 싸구려 의료 장비 주면서 무슨 뭐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 이렇게 영향력을 유럽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그런다고 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EU의 불만은 그 EU의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중국의 파워 게임으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EU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페인프랑가에 대해서는 웨이크업 콜. 그러니까 자명적이죠. 이렇게 유럽인들에게 일깨워줬다고 독일의 장관이 이렇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는 왕이 그 외교부장이죠. 늑대 전사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유럽 5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외신에 보면 데미지 컨트롤 외교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것도 유럽 국가 중에서 비교적 친중 성향이 높은 5개국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외교, 역 외교하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 방문국이 이태리였는데 이태리는 그 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1대1로 정책에 들어가고 전통적인 친중 국가인데 수상을 못 만났어요. 수상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장관은 이태리 외교부 장관을 만나갖고 야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에서 이태리 스테이 어웨이 하라고 이렇게 약간 경고성으로 얘기하니까
이데일리 장관이 뭐라 했냐면, 야, 그 홍콩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거 약간 초반대로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갔잖아요. 진짜 독일은 그 중국하고 절친입니다. 근데 메르켈 수상이, 아, 쏘리, 너무 바빠서 스케줄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외교장관 만나세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이제 외교장관, 헤이코 마스 외교장관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관계를 개선한 게 아니고서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진짜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그, 마스 외교장관이 홍콩 보안법, 뭐, 중국의 그 소수민족 인종,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왕위 장관은, 야, 그 내정 간섭이라고 뭐 이렇게 자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느라고 바빴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체코 상원 의장이 그 타이완 방문한 이야기가 나왔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왕위 외교부장은 당연히 열받죠. 야, 저 이 체코의 상원 의장은 14억 중국 인민이 적이라고 막 제가 흥분했습니다. 왕위 외교부장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헤이코 마스 독일 장관이 뭐랬냐. 야, 지금 당신 독일에 와서 무슨 협박하는 거냐고. 독일에서 협박은 안 통한다고 어진자 면박당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진짜 충격적인 거는 EU가 27개국이 있지만 뭐 중국하고 경제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나라가 돌아서는 건 별 문제 안 되는데 독일이 등을 돌렸다는 게 진짜 삐증이 진짜 이렇게 마음 아파한 것 같습니다. 9월 2일 날 독일 강요회의에서 New Policy Guideline on the Indo-Pacific Region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게 뭐 메르켈 수상이 기재와 회견에서 얼결에 한 얘기가 아니고 독일 강요회의에서 결정한 거면 앞으로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전 세계에 특히 베이징에 대해서 선언한 겁니다. 아,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독일이 너무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그 의존을 축소하고 다른 나라와 경협을 좀 이렇게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9월 2일이면은 완이 외교부장이 독일 방문한 그 다음날 발표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왕이 외교부장 뒤통수 맞은 겁니다. 참 요새 그 외교부장께서는 시진핑 주석 얼굴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그 사이에 베이징은 독일만은 믿었습니다. 왜냐면 그 EU 국가 중에서 중국하고 교육관계가 제일 그 많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입장에서도 그 2016년 이후에는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약간 5,200개 독일 기업이 투자했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제조업 2025 계획, 2045년까지 그 미국을 따라가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5 계획을 이렇게 카피해갖고 이렇게 그 만들 정도로 중국과 독일은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독일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국교 수교도 1972년에 했는데 이건 미국보다 한 7년 일찍 했고요. 그다음에 미중과 등거리 외교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계속 하웨이 쓰지 말라고 막 유럽 국가에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도 버티다가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불복하고 화유 장비를 배척했는데 아 메르켈 수상은 그냥 계속 버텼죠. 글쎄요 그러면서 버틸 정도로 그 친중 성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르켈 수상이 돌아선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왜 이렇게 등을 돌렸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추측하지 않고 독일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날에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Chinese as an emerging world power. 중국이 굉장히 이제 앞서 세계의 world power가 초대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그 중국이 rule of international order를 into question. 그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게임의 규칙을 굉장히 흐트리고 있다. In some areas. 이 in some areas는 뭐 홍콩 보안법, 소수민족 인권 문제, 남중국해 뭐 불법 점령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못 믿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독일 정부가 발견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독일은 중국의 큰 손이잖아요. 큰 손과 경제 무역 관계만을 중시했고 정치 문제 같은 걸 그런 건 이제 뭐 중국은 이제 고려 안 했는데 앞으로는 geopolitical interest. 이거 굉장히 독일의 대단한 변화죠.
경제 외적인 상황, 국제관계, 국제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이런 거, 그리고 인권 이슈 이런 거를 고려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대신 다른 나라, 호주, 일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결정적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such as 5G with partner countries. 그러니까 이 5G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서 파트너 컨트리스는 호주, 일본, 한국과 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저 나라 중에서 5G 통신 장비 맹기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대박 쳤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그 유럽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돌아섰을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자기도 모르게 유럽 국가의 자존심을 건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이나 이 독일, 영국 사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뭐 굽실거리는 거나 자기들이 미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여기서는 그 유럽 국가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 차이나를 스폴 시킨 책임이라는 게 중국의 원체 큰 손이다 보니까 중국의 지도자가 유럽 국가에 가면 세일즈 정상 회견을 하면서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후진타워 그 내외가 프랑스를 방문할 때 그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 내외 그 옆에 있는 여성분이 브루니 여사입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파리 오를리 공항까지 쫙 그 환영을 나갔는데 그 같은 서양 사회면서 미국하고 프랑스는 큰 차이가 있어요. 거의 안 나타나요. 공식 행사에 대통령 부인이. 근데 브루니 여사가 저거 나올 정도면은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환대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중국이 에어버스 102대, 100대를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장사 잘한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 그래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또 뭐라 하냐면, 야, 요즘 세상에 중국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도 없지 않을 정도로 중국을 약간 좀 이렇게 띄워줬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을 스포일링 시키고,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유럽하고 이 차이나하고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U가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에서부터 좀 적게 수입하고 뭐 수출도 적게 해도 좋다. 특히 이제 에어베스 수출이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큰 그 세일즈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EU가 그 중국에 에어베스 팔라고 적극적으로 그 저자세 정상 외교를 안 해도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에어버스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그 민간 항공기를 맹기는 그 기업은 딱 두 개거든요. 미국의 보잉하고 에어버스밖에 없는데, 중국이 미국의 보잉이 절대로 이제 대량 구매 안 하려고 그러죠. 할 수 없이 그냥 비행기는 한 번에 날려야 되니까 에어버스를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탈중국, 독일 기업도 탈중국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은 이미 테크놀로지 디커플링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은 통로, 선진 기술을 받을 통로가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이 이제 중국하고 거리를 두겠다 그러면 참 중국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냐 하면은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들 명단입니다. 이렇게 업종을 보면요. 자동차, 반도체, 화학소재, 전기전자, 화학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반도체, 와이퍼, 기계설비, 석유화학, 의료바이오, 뭐 의약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뭐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견기업이 강합니다, 독일은. 이런 독일의 대기업, 중공기업이 5천여 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생산활동해서 많은 선진 기술, 하이텍 기술을 중국의 기업에 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독일 기업은 미국 기업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 이렇게 미국 기업 보면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워싱턴 정부가 이제 불만이 많아갖고
폼페이오 국무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 저, 캘리포니아 IT 기업들, 저건 뭐 글로벌 기업들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뭐 디커플링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중국하고 협력하려고 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독일 기업은 다릅니다. 독일 기업은 정부 말 잘 듣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그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 유럽과 중국 정상회의에서 3대1로 공격당한 시진핑이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네요. 그걸 보면 EU하고 중국하고 연말까지 투자 협정하겠다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4자 그 인터넷 컨퍼런스를 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저 아래에 있는 남자분이 아까 말한 EU 상임위 의장인 미첼이고요. 메르켈 독일 수상이고 저 오른쪽 아래 계신 여자분이 그 EU 집행위원장, 이분 발음하기 되게 힘듭니다. 폰데어 라이덴 집행위원장인데 여기서 그냥 특히 그 미셸이 그 상임의장이 그 중국에 대해서 막 그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중국이 우리하고 투자 협정을 하려면은 무역 투자에서 좀 공동한 정책을 써라. 그리고 EU는 우리가 플레이어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EU하고 같이 이렇게 그 무역을 하는 플레이어지, 당사자지. EU가 중국의 플레잉 필드가, 그러니까 운동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EU에서 마음껏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운동장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아까 감정까지 섞인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켈 수상도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진짜 전통적으로 메르켈 수상하고 시진핑 주석은 사이가 좋았어요. 약간 정치인으로서. 근데 야, 중국이 지금 너, 당신들이 시장 개방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투자 협정을 정말 원하는 거 할 정도로, 그, 면박을 주고, 물론 뭐, 홍콩 보안법 인권 문제가 오갔죠. 시진핑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뭐, 예, 그건 중국의 인권 문제, 홍콩 보안법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하고, 아, 공동 성명도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EU와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표정 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독일이 이제 안 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것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요즘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 중국, EU가 서로 뒤 얽혀서 서로 편 가르기 하고 디커플링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